2021 DMZ 포럼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이뤄진 그간의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의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인데요. 국내외 석학들과 평화운동 협력 등 총 20개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논하는 DMZ 포럼. 올해는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DMZ 포럼이 한반도 평화에서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막식 포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그리고 평화운동가들과 세계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임동원 레츠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장은 DMZ 포럼이 세계 평화운동가들이 한데 모이는 평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되돌릴 계기를 찾고 전 세계 평화운동가들이 함께 모을 수 있는 평화의 장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담아서 개막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고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는 다시 평화의 역사를 한 걸음 더 전진시켜야 하는 변화의 기회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DMZ 포럼은 21일부터 22일까지 DMZ 미래와 활용 가능성을 관광과 생태지정학, 지역개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여성평화운동과 평화운동 협력 세션까지 다양한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DMZ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